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승재입니다. KCTV가 특별 기획한 다문화 드라마 공무원 나대기가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나대기는요, 다문화 2세가 농업직 공무원이 돼서 겪는 일상생활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지금 촬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나대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분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기술계 팀장이자 계장 역할인데요. 좀 한이 있습니다. 동기, 입사 동기, 공무원 임용 동기는 그 센터의 소장이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옆에 계시는 분, 여자 과장님에게 또 이런 핍박을 당하는 그 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이름도 고지식 계장을 맡고 있는 김쌤입니다. 공무원 나대기에서 나는 나대기입니다. 예. So, 뭐 신입 공무원 맞죠? Yeah, his character and 환율, he's mixed. So, 좀 어려운 캐릭터인데, 나는 환율하는데 한국인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야. So, 좀 다른 캐릭터 하지만 좋은 도전인데. 예. 참 재밌어요. 저는 농림부에서 파견 나온 그 공무원이고요. 좀 도도하고 까칠하지만 또 자기 일에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고과장 역을 맡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나대기에서 도시에서 제주도로 귀농으로 온 악성 민원인의 역할을 맡은 장충건입니다. 네. 그러면 홍식 씨께서 대표로 공무원 나대기 어떤 드라마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문화 2세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코믹하게 그린 그런 드라마.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 실제 우리 그렉 씨가 미국 사람이지만 극중 나대기라는 인물은 아버지는 콩고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 이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인데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왔고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에다가 공직 생활에 공무원 생활의 어려움을 말단 공무원이 민원인들과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짜는 그런 드라마 되겠습니다. 네, 아우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편견을 없앤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 작품에 임하는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그렉 씨부터. 새로운 도전인데 원래 가수, 그래서 이거 처음 연기인데, 그래서. 저 캐스트 멤버들 열심히 했었어.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했어. So, I'll do my best. That's all I can do. 예, 화이팅 할게요. 예.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부터가 이미 참 작품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세요. 저희 작품을 보면요. 사실 전문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각처에서 이제 MC분들도 계시고 저도 또 원래는 본업 성악가이기도 하고 또 배우로서의 또 작품 데뷔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양한 이렇게 곳에서 모여서 제주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 작품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또 있고 또 그 각자의 개성과 이 작품과 또 지역적인 그 특성이 만나서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모두가 모여서 하나로 잘 융화되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배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리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뭐 연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캐릭터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이 드라마 자체가 그 뭐 다문화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또 그 공무원이니까 서로서로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좀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 여기 제주도 도민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뭐 작품이 임하는 각오를 질문했는데 뭐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뭐 이상한 엉뚱한 대답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KCTV와 이 세 번째 인연이거든요. 네, 그 하이퐁 세 가족, 하이퐁 패밀리 이어서 내 별명은 대토령,
그래서 원래 세 번째 인연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아, 좀 실증 난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다부지게 각오를 하고 제가 20년 동안 턱수염을 깎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로 한번 깎은 적인데 그 뒤로 처음 이 수염을 깎았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다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투도 바꾸고 평소 제가 쓰지 않던 약간 조금 비굴한 모드의 그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예. 그런 각오로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걸 버릴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계획입니다. 와, 턱수염을 밀 정도의 열정. 네, 그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도 물론 나올 수 있고 혹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이번에 한 분씩 좀 넷이서 호흡을 맞추는 소감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그 아직 은 잘 서로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색함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작품을 통해서 또 작품 하기 전에 또 대화를 또 많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또 분석도 하고 서로 모습을 알아가면서 또 그런 것들이 녹아서 작품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좀 자꾸 나를 뭐지? 네네, 조금 자꾸 저한테 기대려고 하시는 건데요.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네. 네, 그럼 충권 씨.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대본 리딩할 때 이제 처음 뵙고 와, 정말 다들 연기도 잘하시고 다들 좀 딱딱해 보이시고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사실 이제 그렉 같은 경우에는 외국 분이다 보니까 좀 저는 좀 외국 공포가 있거든요. 말 걸면 괜히 못 알아듣고 막 이럴까 봐. 그런데 대본 리딩 하고 나서 뭐 대화를 나누는데 아, 표정도 너무 좋고 사람 대하는 게 너무 또 잘해주시고 그리고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갑게 보이잖아요. 정말 사실 좀 못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또 대학교 후배예요. 네, 그래서 대본 리딩 하고 나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원래는 또 떴다 김샘으로 옛날에 싹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예인으로만 생각해서 항상 어려운 선배님이셨는데 대본 리딩 때부터 오늘까지 너무 편안하게 또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다 만족합니다. 네. 네, 다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홍식 씨.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덕담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나. 솔직히 첫 대본 리딩 때 만났을 때는 우리 장충권 씨도 아, 굉장히 투박한 연기를 어떻게 해낼까 걱정을 했는데 첫 촬영 해본 결과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리고 대토령 때 잠깐 맛보기를 봤는데 고현주 과장 역시 실제 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표독스러운 그런 연기가 정말 찰지게 나오고 우리 그렉 씨도 대본 리딩 할 때 이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기에도 소울 감성이 나온다는 거 그거 실감 안 나시죠? 말하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 그렉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나대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이렇게. 네. 아, 그럼요. 좋습니다. 그렉 씨의 그 소울을 직접 얼른 좀 느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그렉 씨. 아, 모든 배우들, 뭐 배우, MC, 뭐 가수, 뭐 스킬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와, 나는 왜 여기서 왔어? Like, why am I here? 진짜 탤런트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How can I fit in here? Kindness, 너무 착한, but skilled, 진짜 영리한, 뭐 멋있는, 목소리 최고인, 뭐 연기 진짜 잘해, everybody, skills 너무 많아서 so, wow, the cast is amazing, 진짜. From the youngest to the oldest, 예나? 예나, 우리. Wow, everybody is really talented. So, oh my goodness, 난 더 열심히 할게. Yeah, 그럼. So, yeah, talented people, 진짜 좋은 캐스트인데, 최고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계속 좀 더 기대가 하나씩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공무원 나대기는 꼭 봐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걸 또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누가 대표로 어떻게? 그냥 한 번 하시죠. 네, 우리 김 선생님, 예. 네. 계장 과장님이. 아니. 아, 여기서도 직급 순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가장 강점이 개개인의 또 캐릭터와 개성을 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직업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캐릭터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의 그 삶을 또 그린 드라마지만 악성 민원도 있고 우리 삶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서 공감이 돼야 또 안방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감. 공감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공무원 나대기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네. 한 번에. 전 바로 이야기하시죠. 뭐지? 저기 시청률 물어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죠? 시청률? 네. 대본이 유출된 것 같은데. 네, 시청률 바로 가겠습니다. 충건 씨, 하나, 둘, 셋. 55%. 아, 그럼요. 55% 정도는 나와야죠. 55%. 네. 55%. 제 또 기록이 있거든요. 옛날에 또 프로그램. 네. 55%. 그럼 현주 씨. 25%? 25%. 에이, 너무 했다. 그렉 씨는요? 30%? 와. 30%도 높지. 네, 홍식 씨. 예. 뭐 시청률 높게 나오면 좋죠. 근데 이 세 분이 아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게 3년 차인데 앞에 역대 기록이 우리 하이퐁 세 가족에서 기록이 9.2%? 예. 두 자릿수를 기록을 못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저는 뭐 큰 욕심 내지 않고 두 자릿수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또 설득이 돼요. 기존에 그 9. 몇 퍼센트라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50%를 위해서. 55%. 공약, 55%. 공약. 네, 그러면 이쯤에서 그렉 씨께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는 가수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네, 커버곡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도민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노래 실례가 안 된다면 노래 좀 짧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Okay, I've remade the song.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So, maybe switch a little bit.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Okay. I love you, Jeju. And if it's quite alright, I love you, Jeju. You are my lonely nights. I love you, Jeju. Trust in me when I say it's okay. Oh, Jeju. 제주도 조금 괜찮나? 제주? 너무 좋았어. 제주도, 제주시. 예, anyway. 지금 지금 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그러면은 혹시 즉석에서 좀 또 이렇게 콜라보 이런 거 될까요? 혹시 또 성악을 하시 갑자기? 네, 갑자기. 제안해 주신다면. 네. 그렉하고 같이 해볼까요? 네, 같이. 그러면 우리 이게 맞춰본 건 아닌데 저희가 걸어가다가. 네. 불렀던 그 유레이즈메어 하는 거예요. 아, 처음 만나서. 아마 지금 예. 네, 지금 상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드라마가 번쩍 들어올라서 네,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기를. 네. 그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 같이 예, 해볼까요? 예, 오케이, 예, 시작. 예. 또, 예.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공무원 나대기. 공무원 나대기. 와우, 힙합 같아요. 신기해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 갑자기 숨이 이렇게 같이 막히는 거 아세요? 그 느낌? 아 하고 이렇게? 와. 그리고 이제 앙상블까지. 네, 네 아우 코러스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 팀의 팀워크입니다. 아, 마지막 그 네, 아. 이분 참 재미있으시네요. 그리고 공무원 나대기를 보시면 눈도 즐겁지만 귀가 즐겁습니다. 우리 고현주 씨가 또 직접 OST를 부르시거든요. 네. OST에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 들려주세요. 네, 조금 들려주세요. 네. 이게 느린 노래예요. 그렉이 아마 힘들어할 때나 그럴 때 나올 노래 같은데요. 한 걸음이란 노래인데요.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노래. 아~ 직접 보세요. 직접 들으세요. 네, 직접 들으세요. 네. 근데 뭐 지금 에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버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정말 이거 어떻게도 감탄을 이거 표현할 줄 모르겠는데 저는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 끝으로 각자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해볼까요? 흔히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막상 공무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민원인들에게는 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아픔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편견을 갖고 있는 다문화 그들도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 we're all people, right? We all have issues. And so I think everyone can relate to this drama. So 많이 봐주세요. Check it out and please relate, connect. 네. 앞에 너무 맞죠? 좋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공무원 나대기가 드라마인데요. 코믹 네. 드라마예요. 그래서 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제주도 방언도 있고요. 거의 외국어에 가깝게 저는 들리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웃으시고 즐거움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무원 나대기 저희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나대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이번에 우리 센터에 새로운 신입 지도사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 오늘 이 시간에는 공무원 나대기 출연자분들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다문화 2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